투하 안녕하세요. 국립공주대학교 공식 홍보대사 두빛날의 21기 최연서입니다. 이번 두빛캐스터 주제는요, 바로 사범대학의 오픈사이언스입니다. 이 오픈사이언스에서 저희 본과인 생물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부수들까지 직접 체험해보았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오픈사이언스 준비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실험 부스의 주제를 정한 뒤 팀원들과 모여 부스 운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운영안에 따라 실험을 진행해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는 수정할 점이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스에서 전시할 판넬도 만들고 홍보 포스터도 만든 후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리허설 때는 교수님과 조교님 그리고 학우들이 모여 다같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실제 상황처럼 진행하며 학우들이 직접 참여자 입장이 되어 부스에 참여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교수님과 학우들의 피드백을 받아 운영안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짜잔! 오픈사이언스 당일입니다. 첫날은 비가 와서 다음날도 비가 오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기적처럼 다음날은 엄청 화창했어요. 그럼 부스 구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먼저 생물교육과 부스입니다. 저희 생물교육과는 4개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이원심 불리기 체험 부스입니다. 직접 체혈한 피를 간이원심 불리기 속에 넣고 회전시켰더니 혈액이 혈장과 혈구로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미경 관찰 부스입니다. 세 가지 현미경이 있는데 전자현미경으로 자신의 머리카락도 볼 수 있고 광학현미경으로 식물의 기공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능형 과학실원 부스입니다.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가상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심장을 해부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미니 전기영동 실험 부스입니다. 직접 시료를 선택해 전기영동 시켜보고 범인의 DNA를 전기영동 시키면 범인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과학수사단 컨셉의 추리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학과 부스도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교육과 부스입니다. 저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샴푸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환경교육과 부스 중에 제일 재밌어 보이는 샴푸바 부스를 참여했어요. 샴푸는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해로워서 이렇게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해 샴푸바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었고 귀여운 도장까지 찍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환경교육과 학우분들이 내년에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물리교과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트랙, 보시다시피 이 트랙을 이용해서 통에 쇠고체를 넣으면 되는 활동을 하면 됩니다. 레일에 공을 굴리고 바구니에 투하시키는 미션이었어요. 식을 이용해서 공을 굴리는 시작점을 구하는데 저는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계산을 포기하고 감으로 굴렸는데 실패 같은 성공이었지만 상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과정 교육과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이제 인바디랑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제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네. 재밌게 다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바디 기계에 올라가서 저희 신체 점수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운동 좀 하라고 조언해주시더라고요. 저질 체력인 거 딱 들통나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컴퓨터 교육과 부스이고요. 여기는 이제 99단 그리고 사격 게임 그리고 농구 게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99단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HTML 그리고 사격게임과 농구게임은 이제 엔트리와 교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오셔서 체험해보시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교육과에서 직접 만든 99단 게임을 해보았습니다. 1, 2, 3단계로 구성되어서 갈수록 점점 식이 복잡해지는데 이거 정말 은근 어렵더라고요. 생물교육과에 자존심을 걸고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3위쟁탈에 실패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실버 다이브. 9호부터 너무 참신하고 재밌지 않나요?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은도금을 하여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몇 번 흔들다 보니 펜던트 색깔이 점점 은색으로 변하였어요. 그 결과 짜잔! 이렇게 예쁜 목걸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구과학 교육과 부스고요. 이 부스에서는 현무암 만들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여운 맹구가 그려져 있어서 눈길이 확 갔어요. 석고랑 활성탄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서 현무암을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사진도 주셔서 예쁘게 꾸며봤어요. 2시간 정도 지나니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학교육과 오픈사이언스 부스입니다. 메비우스 띠를 이용한 3면 접시를 만드는 부스인데요. 이 3면 접시를 이용해서 가위바위보를 진행하는 부스입니다. 혹시 여러분 메비우스의 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앞이랑 뒤가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3면 접시를 만들어서 진행자분이랑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네, 2번 연속 졌습니다. 네, 이렇게 사범대 오픈사이언스에 대하여 담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촬영에 협조해주신 공주대 학우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